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행쇼 시간입니다. 오늘 주인공은요, 동해시를 대표하는 가수입니다. 허상, 사랑은 고무줄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세영 씨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예. 박세영 씨는 요즘 허상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이 반응이 좋습니다. 네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예. 그 해마다 아니다. 주마다 매주 네. 발행되는 그 한 두 군데에서 나오는 차트가 있어요. 네. 이 트로트 중심으로 차트를 쫙 방송 횟수와 또 행사 횟수 뭐 이런 걸 다 종합 집계하는데 네. 요즘은 이제 행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. 주로 네. 방송 위주로 집계가 되는데 거의 요즘 12위, 9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3위까지도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거의 뭐 20위 안에 있는 노래들은 수치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네. 그 이미 뭐 메달권이라고 봐야 됩니다. 아, 웬일입니까?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소름 예. 끼칠 뻔했어요. 울 뻔했어요. 아유, 눈물까지. 네. 네. 여러분 이런 가수입니다. 여러분 허상.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 말아요. 이젠 다시 믿지 않아요. 성숙하지 못했던 지난 내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. 두 번 다시 그런 사랑하지 않을래. 거짓말로 유혹 마세요. 아낌없이 그때만을 여러분 아마 그 동해 분들이시면 학교 동문이실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그렇죠. 일단 삼흥초등학교. 삼흥초등학교, 북평여자중학교. 북평여자중학교. 삼청여자고등학교. 예, 예. 이렇게. 아, 북여중을 나오셨는데 고등학교는 또 삼청으로 가셨네요. 그 예. 삼청여고가 저 네. 친구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. 아, 친한 친구분들이. 근데 그 좀 부모님들 말 잘 안 듣는 애들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친구분들이 방송 듣다 깜짝 놀라겠습니다. 아니 갑자기 친구분들이 아니 괜찮은 애들인데 예, 예. 너무 어릴 때는 부모님 간섭하는 거 싫어했잖아요. 네. 여러분 들으시 괜찮은 애들인데 괜찮은 네, 친구들인데 원칙은 괜찮은 친구들인데 예. 아 야야 우리 좀 뭐 네. 삼척으로 가자 막 이렇게 아. 그러는 바람에 친구 따라 강남 따라서. 간다고 예. 저도 그냥 가고 아. 싶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는 또 삼청여고를 나오셨고 네. 그래도 삼청여고 가서 제가 교육부했잖아. 이렇게 해서 동해 출신임을 입증했고 그 이후에 또 서울 생활을 좀 하시다가 예. 이제 동해를 돌아오셔서 동해를 그쵸. 지키고 계십니다. 그 허상이라는 조금 전에 부르셨던 노래는 2018년에 발표하셨어요. 네. 그 전에는 2016년에 사랑은 고무줄. 예예. 예, 예. 그리고 그 사실 그 전에 2015년에 동해 아라리라는. 동해 아라리라는 이제 옴니버스로 예. 다섯 사람이 한 곡씩 이렇게 해서 네, 옴니버스로. 네. 무코한 그 길을 돌고 돌아 하늘 닿는 그곳에 내 고향 논골담길 오늘도 눈 속에 담겨져 있네.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 보이는 동해의 푸른 바다. 어릴 적 꿈을 키우던 내 고향 그립다 그리워. 야, 이렇게 그 한 곡을 처음 들려드리는 가수들에서도 이 곡은 처음이거든요. 네. 처음 들려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라는 반응이 온다는 건 이 곡은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예. 이번에는 이 곡은 제가 말이죠. 그 네. 우리 저 박세영 씨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네.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린 곡인데요. 여울이라는 곡이 네. 있습니다. 아, 이 곡 좋더라고요. 그거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니까 그 허상이나 사랑은 공무주는 빠른 템포잖아요. 네. 근데 조금 전에 논골담길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여울 네. 잔잔한 곡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박세영 씨 목소리는 물론 빠른 곡도 어울리지만 이런 애잔한 곡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다가갈수록 저만치 그대는 멀어져
안개처럼 사라질까봐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별이 숙명이라면 그댈 보내야 할 것 같아 님의 흔적 가슴에 담고 안녕 내 사랑아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저 어떠셨나요? 이렇게 우리 가든에 출연하셔서 집중을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잘 하셨고 예예 예. 오늘 저 소회가 어떠신지 끝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. 영광입니다. 자주 오고 싶습니다. 욕심이 생겨요. 예. 예. 여러분 동해를 지키고 있는 가수 박세영 씨 예. 요즘 허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. 오늘 마지막 곡은 그 예전에 활동하셨던 사랑은 고무줄 예. 이 곡도 뭐 지금 또 사랑받고 있는 여전히 예. 예, 그런 곡이니까요. 이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. 자 준비해 주시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내 마음 가게 넘어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내 마음 모른 척 쓰러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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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내가 더 애 같아지 갈팡질팡 갈팡질팡 그 마음 정신 좀 차려야지 늘었다 줄었다 당기는 대로 고무줄 사랑이야 다시 또 다가가 밀고 당기는 사랑은 고무줄